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이번에는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코웨이입니다. 코웨이요. 네,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죠. 73,500원에 20%입니다. 예, 73,500원에 20%. 자, 그러면은 매수하신 지가 혹시 얼마나 되셨나요? 한 1월 달에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 종목이 오르락내리락 좀 하는 종목이어서 일단 1월 달에 매수하셨고 지금 63,400원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역시 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목표가까지는 뭐 바라지 않는데 어느 정도까지 예. 이게 좀 올라올 수 있는지 아, 원래는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보셨어요? 원래는 한 8만 원 정도 봤었는데 예. 아, 근데 8만 원까지 봤는데 사실 올해 내내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았죠. 예. 예, 그래서 코웨이도 역시나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코웨이 매수가까지 정도는 올수 있는 종목일지 지금 현재 상황에 한번 비춰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김영우 전문가님, 코웨이 갖고 계십니다. 73,500원. 올해 초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아, 올해 내내 참 시장이 안 좋아서 아, 그쵸. 고생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가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일단, 가지고 계시는 기간이 어느 정도, 가능하실지 궁금한데, 네. 만약에 좀긴 호흡으로 가져가신다면은, 네. 아, 지금 연결되어 계신가요? 지금 혹시 어느 정도 가져가실 수 있으신가요? 네, 올해까지는 가능합니다. 아, 올해요? 예. 아, 네, 올해까지라면은 진입가까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지금 일단 올해까지는 지금 금리 인상 시즌에 따른, 지금 경기 침체의 회복 과정이라서 이런, 이 렌탈 사업을 지금 코웨이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재 사업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소비 침체가 지금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회복을 할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조금 이번 연도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근데 주식이라는 게, 이런 뭐,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들이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걸로 또한 번에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코웨이에 대해서 잠깐 이 사업의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코웨이는 렌탈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비대, 공기청정기, 네. 그리고, 침대도 하죠. 침대, 정수기. 제가 네. 실제로 코웨이 침대를 쓰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웨이 침대를 쓴 지가 거의 3년이 돼 가는데, 와우. 네, 6년 계약을 제가 해가지고, 네. 네, 어저께 팔지도 못하고, 너무 많은 정보네요. 네, 맞습니다. 전략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예. 이 원래는 코웨이가 웅진 코웨이라는 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웅진 게 아니라 넷마블 겁니다. 아, 네, 넷마블에서 인수한 지가 오래됐고요. 네. 넷마블에 또 관련된 주식이 또 BTS 쪽이죠. 그래서 그렇죠. 코웨이의 그 사업 모델이 또 BTS인 것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저는 웅진보다는 넷마블이나 BTS 하이브 쪽이 관리를 주가를 하는 게더 낫다고는 봅니다. 그건 네.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넷마블보다는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가 관리는 아직은 안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은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사실 하이브라든지 아니면 이 하이브라든지 아니면 넷마블 쪽에 보았을 때이 주가 관리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를 띄우기에 굉장히 관리가 용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씩 이 주식이라는 거는 어차피 유통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펀더멘탈로 가기도 하지만 이 주가를 누군가가 관리를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하이브와 넷마블이 관리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요. 다시 펀더멘탈로 돌아와서 지금 사실 21년에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비용들이 많이 쓰이면서 부진했고, 네. 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렌탈 사업이다 보니까 서비스에 대한 그런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시장에 굉장히 큰 타격을 올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이미지, 브랜드 재고를 회복을 하면서 영업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 지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말레이시아 법인에서는 또 성장세를 계속해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기 이외의 카테고리들이 다변화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매출 채널이 점점 늘어나고는 네.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게 이 소비 침체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 때문에 이 고정비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부담감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소비가 돌아오는 그 시점에 코웨이 주가도 바닥을 찍고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명분으로는 지금 사실 이 제가 지금 아래 그어놓은 인벨로프 선을 보시면 사실 주가가 하락세를 갈 때는 이거를 무시하고 네. 반등을 오지 않고 기술적으로 반등을 오지 않고 주가가 내려가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 선들을 좀 정확히 반등을 지켜주면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제 경험상 데이터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지켜줬을 때 기술적 분석을 지켜줬을 때 아, 이거는 주가가 그래도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하방으로 강하게 내리꽂는다면 주가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예. 하지만 코웨이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소비가 돌아오는 그 시점부터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연도까지만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연도까지는 진입가가 안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더 만약에 하방으로 내려가신다면 주가 관리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설정해드리는 가격대는 거의 6만원입니다. 6만원. 6만원이라는 좀 강력한 매물대, 여기 무너지면은 좀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네. 여기 아래 내려온 거는 이제 코로나 저점이라고 치고 봤을 때 여기 지금 2018년인가요? 2018년 10월, 2017년 10월이네요. 아, 너무 예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2017년 10월에 여기 지금 엄청난 하락폭이 나왔던 이날에 그런 저점까지 무너뜨린다면 이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크게 또 무너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6만원까지만 기준을 딱 잡으시고 이 아래로 떨어진다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셔라. 근데 그리고 진입가까지 만약에 하반기에 만약에 소비에 대한 그런 심리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이 주가가 올라온다면 저는 진입가에서 무조건 비중을 10%는 덜어가셔라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자님 코웨이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 6만원 이탈 시에는 손절이 좀 필요한 종목 같고 이 종목에 대해서 올해 안에 기대감 갖기는 쉽지가 않을 테니 내년까지 보시고 좀 긴 안목으로 접근하시고 매수가 부근에서는 분명히 비중을 덜어내시고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일단 전화 연결이 지금 끊어진 상황 같은데 코웨이에 대해서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코웨이 살펴드렸습니다.